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경비원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께 교육비 50%를 지원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의 희망을 일구는 청년 귀촌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종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해 사적 모임 인원을 직계가족 포함 8명에서 4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상견례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8명까지 허용합니다.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는 접종을 마친 어르신 중 수용 인원의 50% 이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주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도는 미역, 참돔, 민물장어 등을 양식하는 어가에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전달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식시설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받은 양식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경비원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께 경비원 신임 교육비 50%를 지원합니다. 전남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마친 어르신께 지원합니다. 신청은 각 시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또는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받습니다. 일반 경비원의 신임 교육은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전남으로 귀농 귀촌하는 청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 해 900여 명이 전남으로 돌아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의 희망을 일구는 청년 귀촌인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도시에서 만화 작가로 활동하다 5년 전 가족과 고흥으로 귀촌한 김지혜 씨. 예술 활동 외에도 말을 키우면서 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친해지는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리더십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승마 체험과 노래를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말과 교감하는 활동과 미술놀이 외에도 말똥을 이용한 연료 만들기, 수제종이 만들기 체험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재미와 흥미는 물론 교육 효과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험 키트는 전남 청년 4H 과제 발표 경진대회 농산업 아이디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아트 말똥삽과 말가면 만들기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만 하다가 고흥에 정착하기까지는 전남도의 도움이 컸습니다. 농장 조성비, 영농 정착금 등을 지원받아 초기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귀농어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촌 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귀농산 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빈손으로 내려와도 도내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습니다. 김지혜 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6차 산업의 꿈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희망을 일구는 청년의 도전이 농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목포역에서 전복 소비촉진 판매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용록 전남지사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등이 참석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현장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복 판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고품질의 전복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완도 금일수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남도는 8.15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도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가 이어짐에 따라 인구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들에게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학기에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는 정부 2차 추경에 조선업 관련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비 37억 4,7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해 취업에까지 연결합니다. 전액 무료로 교육하며 수료 후 취업하면 모두 2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나주에서 임성 목포 구간 건설공사가 이번 달에 착공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나주 고마원에서 임성 목포간 44.1km 공사를 이번 달에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2조 3,372억 원이 투입되며 무안공항역을 지하에 설치해 여객의 청사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변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설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에 대순맑은 담양쌀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의 강진 프리미엄 호평쌀, 우수상의 한평 나비쌀,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순천 나누 우리가, 장려상은 보성 녹차 미인 보성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무안 황토랑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곡성 백세미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 대상은 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다음 달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0부제 방식으로 진행하며 생년월일 끝자리 날짜에 해당하는 사람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입니다. 예약은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나 시군 콜센터에서 받습니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44만 명이고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10일 현재 1차 접종 누적 인원이 93만 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접종률 50%를 넘겼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9월 1일부터 하반기 전시를 시작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품 기증 특별전을 비롯해 20비엔날레 연계 전시인 소전 손재형전, 해외 아티스트 그룹 특별전 등 세 가지 기획 전시를 합니다. 한편 지난 3월 개관 특별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예약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관람객 4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찾아가는 이동 선별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 외국인 종사 사업장, 유흥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검사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고 15분이면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인생사진, 감성영상을 주제로 SNS 사진영상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엽니다. 전남관광명소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응모하면 되고 입상자에게는 전자시계, 캠핑용품 등의 시상품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16일부터 3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어린이 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과학교실은 전라남도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며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최근 백신을 2차까지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